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차 안에서 최순실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접했습니다. 외국에 있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신문에 뭐 테레비에 할것 없이 온통 나라가 그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어제 저녁 12시쯤 돼서 집으로 밤에 들어가는데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항의 촛불 집회를 하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한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 국민은 이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나라가 아직 정치적 후진성은 참변치 못해서 안타까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기를 멋지게 끝내고 유족미를 거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쫓겨나거나 그때 임기가 땅바닥이 돼서 근근히 그러다가 물러나거나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한 줄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전에 대통령들은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횡령하고 착복하고 부정을 저지른 그런 일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박 대통령은 혼자 살고 뭐 남매가 있는데 남매들도 관계를 끊어놓고 그래서 이분은 그런 것이 적어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졌었어요. 그래도 여자고 하니까. 그런데 전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빚게 된 겁니다. 전에는 그저 부정부패 정도였지만 이분은 대통령에게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나라를 통치하도록 대통령으로 뽑아줬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적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불통이다 하는 소리가 계속 났지요. 그래도 뭔가 여자로서의 뭔가 소신이 있고 어려서부터 청와대에서 자라서 정치를 잘 알아서 고집스러운 소신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근데 이렇게 인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최순실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국정농단한 것이지요. 정책 이반자들이 공무원들이나 장관들이 애를 써서 정책 이반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때 허탈감에 빠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더더군다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둠의 영들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더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더 가슴 아픈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계속 지금 밝혀지고 계속 밝힐수록 양파껍질 벗겨져 계속 밝혀지면서 계속 세상의 원, 세상의 원
이럴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이 나라의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으로 돈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대통령 보고자는 헌법기관들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향을 받고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호스타파의 뭐 종업원이 등장을 하고 이 뭐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국객이 뭐 갑자기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면서 모든 국민이 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려서 어머니가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또 아버지가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그런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그것도 막내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맞이고 얼마나 중압감이 컸겠습니까? 그저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하고는 별개다 그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람들, 영적으로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의 중요한 결정이 되어지고 이랬다고 생각할 때 이 국민이 속은 기분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친척 비리 좀 일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뭔가 기독교계에서 목소리를 내도 크게 반응이 없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면 아 이래서 그랬던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더더나 기독교계는 대통령을 기도하고 또 네, 어떤 면에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통 갖고 있는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런 기독교 입장에 볼 때 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사소한 사항은 텔레비나 신문에서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많이 보고 많이들 더 잘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사실 오늘은 종교계 기념주일이고 또 오늘 오후에 부흥회가 시간으로 마지막 끝나는데 그런 저는 말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 고민하다가 이제 이는 상황 속에서 사람의 소리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아픔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다 잘 알잖아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하나님 잘 숨긴다고 자부심이 대단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께 왔지요.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죽일까요 말까요 돌로 쳐서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지도받으려고 그렇게 왔다기보다도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렇게 요 상황은 우리도 교회만큼 다닌 사람은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아픔과 처방. 예수님의 아픔과 처방.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봅니다. 한 가지는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한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는 어둠이에요. 죄는 어둠의 영의 유혹에 의해서, 어둠의 영에 의해서 자꾸 범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도 음행죄와 교만죄와 우상 숭배죄를 더욱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마다 현장에 눈이 잡혔습니다. 그런 음행죄가 만연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끌고 온 겁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는 죄가 특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는 음행죄가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현상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주님이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이 주님의 아픔이 더 심할 거예요. 이 땅에 동성애든지 음행죄가, 음란죄가 얼마나 창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자들이 들어가는 사이트를 동성애 전문 연구하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차를 탔다가 그분이 그걸 보여준 걸 잠시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몸을 드러내고 나 만나자 이런 유의 그 글들 사람들이 그냥 다 벌써 수도 없이 올라있는데 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 수가 뭐 사이트가 뭐 두 건가 뭐 있다는데 뭐 그냥 합하면 아마 20만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 수만. 이 땅이 그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 부패, 거짓, 위선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무슨 사건을 터지면은 거짓말로부터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어느 연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은 거짓말이 쉬워지고 늘어간대요. 적당히 둘러대고 적당히 거짓말한 것이 온 땅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더더나 지금 국정농단 사건은 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통탄하려니다. 마귀를 싫어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 또 예수님의 아픔은요, 자신은 의인이냐 남의 허물만 공격하는 위선자들로 인한 아픔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늠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돌들고요. 우리는 의인이다. 이 여인은 죄인이다.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속을 꿰뚫어보잖아요. 주님이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 어떤 면에서 드러난 것도 그렇지만 안 드러나서 의인 채 하는 것이 죄의 죄를 다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들고 왔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외양적으로는 잘 지켰는데 율법의 정신은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리원이 그들 향하여 독사의 자격다라고 책망했고 예수님도 그들 향하여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격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는 어려운 양 돌들고 와서 줄까요 말까요? 사람들은 그들이 속에 있는 죄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꿰뚫어 보고 계신 주님께서 볼 때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주님 더 아파서 지금도 온통 나라가 난리인데 그 소리치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은인 채 소리는 하는 그렇게 하면서 하는 소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가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어느 날 자기 허물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람은 그들이 숨은 허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는 더 큰 죄인이야. 너는 더 큰 죄 지었잖아. 깨뚫어진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역겹고 냄새 나고 마음이 아팠겠냐. 또 우리 예수님의 아픔은 그뿐만 아니고 남을 살린 데는 관심이 없고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음으로 인한 아픔일 줄로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데리고 돌들고 올 때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정말 율법에는 돌쳐 죽이려 했는데 죽이기도 그렇고 안 죽이기도 그렇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예수님의 지혜로운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 한번 여쭈보고 하자 그런 뜻으로 온 게 아니고 그 평소시 예수님 눈을 가시다 그러지. 백성들은 자기를 존경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을 형편없이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인기는 정말 백성 인기를 했지만 예수께서 쏠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 될수록 자기는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그게 눈이 가시야. 그런 중에 가늠하다가 연이 해년 잡히니까 아 됐다. 끌고 가자. 예수님 뭐라고 말하나 보자.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릴 거다. 율법대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 많다고 하더니 무슨 사랑이야? 하고 문제가 될 거고 치지 말라면 율법 어긴 자가 된다. 야 요거 정말 저를 찬스다. 그래 돌들고 온 거예요. 주님 그 깨뚫어보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6절을 보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율법은 사람을 죽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살린 데 관심 있는 이러면 죄니까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죄니까 그 죄에서는 회개하고 고쳐서 살아라. 사람을 살린 데 관심이죠. 하나님을 살린 데 관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불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 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외아들을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사는 걸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주 바리새나 서기관들 이들은 죽인 데 가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까지 못 배서 공에 빠뜨리고 죽일 데 가십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볼 때 참 정치 때문에 우리 국민이 걱정을 하지요.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정당입니다. 그래서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비판을 비판하고 또 잘한 것은 또 서로 인정도 하고
그러면서 방 뽑는 찬이 있겠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협력도 하고 돕기도 하고 한 비판도 하고 국민 들어볼 때 아, 들어보니까 이쪽 당 말이 내 마음에 더 든다. 이쪽 당 맡기면 더 잘했구나 하고 표를 찍어줘서 정권을 잡고 이렇게 돼야 정치가 더 성숙이 될 텐데 상대방 당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여러분 별 있습니까? 무조건 상대방 당 한 건 잘못했고 우리 당 한 건 무조건 잘했고 나라를 살리는 데 관심보다도 자기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 정권 잡는 데만 관심 그러니 정치가 후진수를 면치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불통이고 그렇지 않아도 밉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참회 그런데 길들였던 입장에서는 예, 큰 호재가 생긴 거죠. 나라를 보다도 이 기회에 그냥 확실히 우리가 잡자. 확실히 미운 사람 좀 이렇게 하자. 요는 생각들이 죽인 데 관심도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나라가 더 새롭게 정말 부조리와 잘못된 것을 좀 제거하고 좀 더 그래질 수 있냐 이런 차원보다도 그 주님 꿰뚫어 보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볼 때 더 아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아픔이 또 뭘까요? 돌을 던질 만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음으로는 아픔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다. 아무도 돌 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지역에서 모압의 욕에 넘어가서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바알보레 가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영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압 여인을 안고 자기 장막에 들어와서 음행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안에 들어 비나서 창을 들고 가서 남녀 포기된 남녀를 단창에 찔러줍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살인.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영별 그치게 만듭니다.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가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비나스 같은 어분의 불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도 안 됐을 겁니다. 전부 다 권력에 붙어가지고 뭔가 좀 이 군익이나 챙기려고 뭔가 좀 출전하려고 요런 데만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냐. 정말 소돔도 의인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 10명 있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은열매 없이 멸망당.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음으로는 아픔이 지금도 주님의 속에 진한 아픔으로 있지 않겠나. 우리는 이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만 남기지 말고 주님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돼서
우리는 주님의 아픔에도 아픔을 다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아픔을 들어드립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가늠하던 현장에 잡은 여인을 돌칠까 말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저는 세 가지 처방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처방이 뭐냐면은 허리를 굽혔어, 몸을 굽혔어, 땅에다 글을 쓰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네, 6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슨 말을 쓰셨을까 궁금해요. 근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돌들고 온 사람들 깨뜨려 보니까 그들도 이런저런 죄가 있다는 걸 예수님 하늘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목을 썼을까? 뭘 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써졌어요. 아니 얼른 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쓰고 있으니까 막 어떡하고 막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죄 문제 먼저 돌로 잘 한 말씀 하시고 8절에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걸었습니다. 뭘 썼냐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알지 못하니까 뭐 우리 말할 수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예수도 몸을 굽히사 땅에 글을 써졌다는 사실을 저는 처방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가늠마다 현장에 잡혔지요. 기회는 이때다. 이걸 통해 예수님 올가매겠다 하고 어기양양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막 몰려온 사람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막 고함을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몸을 굽히사 땅에 글을 써졌다. 이것은 예, 좀 흥문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좀 생각해 봐라. 좀 깊게 좀 생각해 봐라. 그는 이유를 좀 가져라. 뜰뜬 문이 좀 가라앉히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 좀 한번 좀 생각 좀 해 봐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쌓인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 우리가요 호랑이 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뭐 어떻든 분노가 치밀어오르거나 뭐 이런 걸 딸 때 막 화가 나 살다 보면은 아, 조금만 한 대만 늦춰서 깊이 조금만 생각해도 그까지 안 갔을 텐데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나중에 후회하는 게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아, 그때 조금만 내가 한 템포 늦추고 생각만 했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냥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뱉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고 인격 살해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 그냥 한 템포 늦춰서 조금만 깊이 생각했어도 그까진 안 했을 텐데 그렇게 금이 안 갔을 텐데 그는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이혼도 꼭 이혼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만 이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조금 더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주여 이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만 하면 생각해도 그까지 안 갔을 텐데 그런 경우 많다.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좀 갖도록 주님께서 그런 것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치권이나 온 국민이 분노해가지고 다른 소리 귀에 안 들릴 거예요. 그냥 세상에 원일 수 있느냐? 까불수록 점점 더 그냥 이상한 것만 나오고 그냥 분통 터질만 계속 쏟아지고 하면서 지금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다. 이 지금 현재 상황도 대통령이 부통령이다. 대통령은 최순실이고 대통령 탄핵이 된다.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당에 탈당해야 된다. 중립 거국 내각 구성해야 된다.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 더 놀 거예요. 이럴 때 과연 탄핵이 정말 나라를 구하는일까? 대통령 하야한 일이 정말 나라를 구하는일까? 대통령이 탄핵한다든지 하였다 말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면 지혜롭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나라가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이겠는가? 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 결정하는 건 쉽지만은 결정하고 나서 그 후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세월호 하나 침몰한 지가 지금 횟수가 맨 지나간데도 아직도 해결 못하고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 결정이 그냥 뭐 기분 나빠 그냥 뭐 이래서 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그것이 정말 잘 모든 것이 의도대로 처음 생각대로 돼서 정말 나라가 더 좋아져 그리 될 수 있겠느냐? 우리 나라가 이럴 때 주님께서 지금 몸을 굽히사 땅에 걸쓰고 계신지 모릅니다. 또 이 주님께서 땅에 몸을 굽히고 땅에 글을 쓰심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은 거예요. 막 와가지고 주님 막 이런 들뜬 분위기 속에서 보다도 들뜬 분위기 속에서 막 그런 속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서 말씀하셨으면 막 불난 집에 그냥 기름진 식으로 분위기를 잡힐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 엎드려서 글을 쓰시고 야단지가 한 말씀 하시고 다시 글을 쓰시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두 번째 처방,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제대로 박힐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처방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는 깨뚫고 계시잖아. 죄인이 죄인을 지금 돌로 치려고 했어. 차이는 이 사람은 현장에 잡힌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감추어 있는 거. 현장에 안 잡힌 것뿐이고. 지금 우리 나라도 그래요. 누가 이 일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이때 국회의원이 약 40%입니다. 국회의원 약 40%가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도 예수 잘 믿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집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이나 비서실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장관 중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마가 목사는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구국봉사단에 있을 때 그때 박근혜가 총재인가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다 나라를 위한 일인 줄 알고 그때 의무량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때 최태민이 목사로 있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는 천도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모든 것을 다 아우러가지고 영세교라는 교를 만들고 그 교주노를 했어요. 그래서 법명도 있고 천주교 세례명도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이런저런 멍으로 기도해주고 협력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로운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가까운 사람이 다른 사람 몰라서 못했다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들은 그걸 알았을 텐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언하고 안 되면 옷 벗고 놓을 생각을 한 사람들이 생겨서 끊임없이 옷을 벗고 놓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어졌어야 됐었고 그랬다면 이제 이렇게 안 왔을 텐데 소수의 장관은 옷을 벗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주변에서 알면서 다 어쩌면서 빌붙어서 자기 근육이나 자기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도 많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젊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은 너희들도 다 같은 사람들이야. 너희들 다 회개해. 대통령 혼자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정말 내 탓이오 하면서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어를 따르지 못하고 빛을 따르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 판단으로만 따랐던 사실에 관해서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간에 이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필요 없다. 주님께서는 온 국민을 향하여 회개해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덮으려고 거짓말에 거짓말이 그냥 홍수를 이루고 그러면서 불신 사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다 만든 일들. 대통령 우리가 뽑은 대통령. 그래서 주님께서 온 우리 국민을 향해서 너희들도 회개해라. 너희들도 회개해라. 마지막 처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써다가 적질문하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으뜸해서 들을 분위기 준비가 됐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 두고 다 갔다. 아무도 없느냐?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가늠하다 한 자매 여인만 남았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가늠해도 괜찮다고 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너를 멸망발자로 정죄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기회 주니 다시는 그 죄에 붙이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나를 이렇게 됐던 데에서 대통령도 사생했지 않느냐? 왜 대통령 사생활을 간섭하느냐? 하면서 둘러대고 변명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거짓말만 하려고 하고 하면 이 문제 수습 안 됩니다. 너 회개해. 너가 잘못한 거야. 너는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 주는데 다시는 이제 죄 짓지 말고 회개하라는 뜻이 가서 나도 늘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말씀. 대통령은 왜 국민이 분노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나도 외로운 사람이고 아니 젊은 나이에 아버지 총탄에 맞아 어머니 총탄에 맞아 죽고 그리고 내가 은이고 그러는 상 속에서 심리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어떤 사람 한 사람 의지하고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까지 엮여져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까운 친구가 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제자로 대통령을 세워줬고 대통령 혼자서 다 못하니까 보좌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헌법기관들을 다 진용을 짜줬다 법으로. 그러면은 그들한테 물을 거를 묻고 국민이 위임하고 맡긴 일을 법에 따라서 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결정을 그런 과정보다도 엉뚱한 비정상적인 사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비정상적인 사람에게 물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문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엉뚱한 짓을 하도록 비호 세력이 됐다, 업무량으로 본인이 직접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됐다는 것이 국민을 붕괴하는 거예요. 덮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 잘못이냐 나도 인간이다가 아니고 내가 미적을 생각 못했는데 국민들이 나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대통령직을 맡겨줬고 그를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모든 헌법기관들을 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서 다 만들어줬는데 그런 것을 외면하고 중요한 결정을 엉뚱한 개인에게 묻고 결정함으로 국정을 농단한다. 이것은 국가 국민을 저버린 일이다. 배신한 일이다. 이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고백하고 그 고리를 꺼내야 된다. 그래서 어둠의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 어둠의 영의 고리를 끊고 빛으로 한입으로 나오면 그도 살고 이 나라도 다시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변명하고 덮으려고만 하고 국민이 왜 붕괴한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잡을 수 없는 상태로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처방이 이 나라를 살 수 있는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처방이 아무리 해도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환자가 그 처방대로 안 하면은 그는 고침받지 못하는 겁니다.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의 처방대로 따를 때 그가 중병에 걸려도 나는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한 사람들의 많은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좀 차분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나라가 더 혼란을 빠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지혜롭게 수습되지며 이로 인해서 나라가 더 업그레이드 되지는 혼란 속에 빨리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되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이따가 나라에도 기도했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